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햇빛700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평창군이 민원인에게 쾌적한 민원 처리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종합 민원실 환경 개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특히 사회 취약계층이 방문할 때 우선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창구를 개설해 민원인의 편의를 돕고자 힘썼는데요. 평창군의 청사가 주민에게 한층 더 가까운 곳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햇빛700 평창 군정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도 평창의 유명한 상과 축제장은 가을 정취를 즐기려니 인파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맑은 계곡과 가을 단풍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는 흥정 계곡과 허브나라 농원 일원에서는 허브나라 가을 축제가 한창입니다. 축제를 윤지현 리포터가 소개해드립니다. 봉평면 태기산 자락과 흥정계곡에 자리 잡은 허브나라는 사계절이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허브를 테마로 1993년 문을 연 관광농원인데요. 100여 종의 허브를 직접 재배하고 있는 것은 물론 7가지 테마가든과 허브 박물관, 유리온실 등이 운영되는 이곳은 매년 5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평창의 대표 관광명소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가을을 맞아 허브나라에서 Fall in Hub라는 주제로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수확의 계절이고, 저기 근데 되게 여기는 겨울이 빨리 오잖아요. 가을도 빨리 오고. 그럼 썰렁한데 이럴 때일수록 더 손님들이 좀 오셔서 이 평창을 즐길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시작한 지가 지금 한 7년 됐나요? 축제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허수아비가 짙어지는 가을과 함께 관광객들을 두팔 벌려 맞이합니다. 농원 곳곳에 다가오는 할로윈을 테마로 한 다양한 소품들과 포토존이 설치돼 볼거리가 풍성한데요. 체험장에서는 허브 향수와 허브 식초 등 허브를 이용한 특별한 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요. 가족 소 운동회와 낙엽 그림 그리기, 정원 음악회 등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이 가득해 관광객들의 오감을 풍부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잘 꾸며놓은 곳이 있으리라고는 몰랐었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여기가 좋으니까 우리 한번 가봅시다. 이래서 왔는데, 아, 너무 멋집니다. 특히 요즘은 단풍놀이와 함께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흥정계곡 주변을 따라 조성된 단풍 산책로에서는 물들기 시작한 단풍 사이로 사람들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고요를 깨트리며 트인 하늘로 흩어지곤 하는데요. 자연에 취해 걷다가 쉬는 재미 또한 쏠쏠하고 옷깃에 스며든 묘한 허브의 향기는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은 너무나 아기자기하게 또 꾸며놓은 게 너무나 아름답네요. 그래서 손자들하고 한번 와볼까 생각하고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저 친구 따라서 놀러 나왔는데 햇빛도 좋고 강원도의 울긋불긋한 지금 자연 그 단풍잎 색깔이랑 여기를 되게 잘 어울려져가지고 애들도 뛰어놀 수 있으니까는 적당히 좋고 바람도 적당히 불고 햇빛도 좋고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마음껏 뛰어노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아이들의 모습이 절로 웃음을 짓게 하는데요. 아이들을 위한 솜사탕과 허브 시럽을 이용한 간식거리도 풍성해 어린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한 허브나라의 다양한 볼거리에 함께한 가족과 친구들은 수확과 힐링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 허브나라의 가을 축제는 물론 가을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도 우선 마음도 아름답게 물들일 수 있는 좀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돌아보고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고 있고요. 다들 그런 걸좀 느꼈으면 하겠어요. 왁자지껄한 도심 속 여행지도 맑고 깨끗한 산과 바다도 인기지만 향긋한 풀내음과 시원한 공기가 어우러진 휴식처가 각광받고 있는 요즘. 관광객들은 여유로운 자연 속 축제에서 긴 연휴가 끝나 아쉬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농사꾼 부부가 꾸민 정원으로 시작해 계곡과 나무 사이로 가는 새들의 노래로 청량한 쉼터가 되고 있는 평창 허브농원. 이 축제가 열리고 있는 현장에는 아름다운 풍경 속 각종 허브 체험과 함께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단풍 산책로와 허수아비 포토존 등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소박하지만 여유가 느껴지는 현장은 가을 축제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축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해피700 윤재현입니다. 평창군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동계 스포츠 메카 도시 이미지를 발판 삼아
사계절 레저 스포츠의 도시의 조성에 나섭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중 평창 국민체육센터 레슬링 전용 훈련장에는 대구 체구, 인천 체구, 경기 체구를 비롯한 6개 레슬링 팀 100여 명의 선수들이 방문해 전지 훈련을 벌였습니다. 또 지난 여름철 대관령면 일대에는 육상과 스키 종목의 선수들이 찾아 전지 훈련을 가졌는데요. 평창군을 방문하는 전지 훈련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전지 훈련에 적합한 기후 조건과 시설 인프라를 갖추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 경제 대책으로 강원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강원 일자리 특별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를 확대 운영합니다. 강원 일자리 특별 지원 사업은 지역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강원 일자리 구직 활동 특별 지원과 평창군 기업체에 취업한 강원도 청년 대상 구인 기업 취업 성공 특별 지원 두 개 분야입니다. 구직활동 특별지원은 고등학교 졸업 1년 이내, 대학교 졸업 3년 이내에서 만 15세에서 만 34세의 미취업 군민으로 확대합니다. 취업성공 특별지원은 군내 주 사무소나 영업소를 둔 근로자 3명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만 15세에서 만 64세의 도민을 지원 대상자로 확대합니다. 평창군 미탄면이 군면화 평창 문화시민운동 전용 게시판을 만들어 청사 내에 설치했습니다. 군면허 운동을 통해 올림픽 손님 맞이 준비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탄면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군면허 운동과 관련된 각종 알림 사항이 눈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군면허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표현한 전용 게시판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게시판을 통해 군면허 및 올림픽과 관련된 각종 행사, 공모 등을 홍보하고 군면허 실천 에티켓뿐 아니라 군면허 칭찬 릴레이 미담 사례를 게시해 성숙한 의식을 함양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평창군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본인 서명사실 확인 제도의 정착을 위해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는 관공서를 제외한 은행이나 개인 간의 금융거래에서 상용화되지 않고 있어 실제 인감증명 발급 대비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발급률은 3% 미만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서류로 발급 당시 본인이 직접 서명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서류에 들어가는 서명이 본인이 한 것임을 증명하도록 하는 문서인데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리 발급이 불가능해 대리 발급에 의한 인감 부정 발급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인감 증명서보다 더 안전합니다. 2017 평창 백일홍 축제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16일 동안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평창 백일홍 축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23일 개막 후 평일 7,000명, 주말 1만 명을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고 추석 연휴 기간에는 매일 2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 총 25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추석 연휴 10일 중 9일 동안 축제 방문객만 20만 명으로 연휴 기간 동안 외식업소 홍보물 안내와 전통시장 및 숙박업소 등의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진부 전통시장 상인회에서는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으로 오대산 토종 갓과 산채 등의 농산물을 활용한 반찬 특화 시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오대산 갓을 주제로 손맛 장인을 선발하기 위한 반찬 명인 선발대회가 열렸는데요. 입이 즐거운 현장에 윤지연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갓 품은 황태 누룽지탕과 갓 브로콜리 김치, 묵은지와 갓으로 만든 전병 코다리 무침 등 갓을 활용한 이색적인 요리들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지난 13일 진부 전통시장에서는 오대산 갓을 재료로 한 반찬 명인 선발대회가 있었는데요. 주로 진부에서 살아온 주민들이 참가해 저마다의 비법과 실력으로 친숙하면서도 색다른 요리를 탄생시킵니다. 이 갓은 톡 튀는 맛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화음에 좋고, 예, 피부 관리에 좋고, 모든 그 영양 부족이 많아요. 그 톡 튀는 그 맛이 저희는 이 갓이 유명합니다. 외부에서도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분들을 모셔다가 하는 것보다가 우리 지역에서 반찬을 잘하시는 분들을 모셔갖고 이제 반찬
또 오대산 포동가스로 인해서 먹거리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진부 주민들은 항상 먹어왔던 갓이 외지인들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되는데요. 특화 음식 한 종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특화 반찬 한 종으로 총 5팀이 선발됐습니다. 반찬 명인을 선발하는 대회, 특히 갓을 주제로 한 대회는 전국적으로도 처음 개최된 대회입니다. 진부 전통시장은 지난 5월부터 평창 고랭지 오대산 토종갓과 오대산 산채 등 청정 농산물과 임산물을 활용해 반찬 특화 시장을 조성하는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5억 2천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는 반찬류 레시피 개발과 반찬 제조 공동시설 조성, 브랜드 개발과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비롯해 축제와 연계한 홍보 등의 세부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이제 제조시설입니다. 제조시설이 한 24평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온시설이 들어가는데 거기 지금 인허가가 거의 다 완료를 된 상태고 공사를 착수를 하면 특유의 톡 쏘는 맛이 일품인 갓은 우리나라 도서지방과 산간지방에 폭넓게 분포하던 김장채소입니다. 여수 돌산갓과 함께 북쪽에서는 진부갓이 대표적인데요. 진부면은 해발고도가 높아 예부터 고랭지 채소와 약초, 표고버섯 등의 다양한 산나물이 나기로도 유명한 지역입니다. 영양 성분이나 이런 것들은 탁월하다고 이렇게 좀 검증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그 이 문헌적으로. 그렇지만은 이거를 지금 어떤 그 판로나 대중적 인지에서는 굉장히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해서 우리 진부에 산출되는 토종갓을 우리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어떤 그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회에서 선발된 반찬은 명인의 이름으로 생산되고 판매될 예정입니다. 향후 요리를 토대로 레시피북도 만들어진다고 하니 소소한 재미를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날 벌인 맛있는 경쟁은 진부 전통시장이 고유의 반찬 브랜드를 개발해 반찬 특화시장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게 했습니다. 갓을 살려서 대중적으로 선호할 수 있는 메뉴,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어떤 그 보지 못했던 특징들을 잘 아울러서 하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이 지역 어떤 농산물 산출도 기여하겠지만은 소득 증진에 상당히 기여하려고 생각합니다.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은 2018년 2월 말까지 완료될 계획인데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때에는 평창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한국 전통의 맛은 물론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반찬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곳 진부전통시장에서는 2017년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반찬 명인을 가리는 이례적인 대회가 한창입니다. 이 오대산 갓을 주제로 건강함이 오롯이 담긴 정갈하고 맛깔스러운 요리들이 손맛 장인들에 의해 탄생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선발된 반찬들은 향후 장인의 이름을 걸고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선보여질 예정입니다. 햇빛700 윤재현입니다. 평창군이 2017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24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평창군의 주요 관광지에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추석 연휴 기간 평창을 찾은 관광객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창군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폭설에 대비한 특별 도로 제설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평창군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실시한 제22회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조사에서 경영자원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군은 경영자원 부문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해피칠배 평창 군정방송, 이번 주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평창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